안녕하세요. 포괄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벡터의 더 샘플쌤을 지나쳐서 벡터의 실수배다. 그렇죠? 벡터의 실수배란다. 실수배. 아, 실수배는요. 앞서서도 강의했었으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 실수배는 자, 벡터가 뭐가 있어요? 어떤 벡터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0벡터가 아닌 이상 항상 뭐가 있다?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있는데 방향과 크기를 논하는데 그죠? 실수배는요 얘는 크기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가 포인트. 이 크기는요 어떤 벡터의 크기를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요 방향은요 해봤자 플러스 방향 그대로 일치 또는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 그쵸? 방향은 어떻게 해요? 방향은 주어진 벡터의 그 방향 그대로 크기는 마음대로 가능한데 같은 방향 또는 뭐가 함께 안 돼요? 만약에 실수배가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라면 이게 반대 방향. 크기는 뭐 실수배에 따라서 실수의 절대값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잘 봐. 이렇게 평행한 상태 이렇게 어떤 벡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방향 아니면은요 마이너스 반대 방향 역방향 이거밖에는 우리가 실수배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는 절대 실수배 따위가 이런 짓거리를 절대 할 수가 있다 없다야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없다야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라고. 알겠어요? 알겠죠? 실수배 이거밖에 없다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미 앞서 설명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예요? 만약에 실수배가 양수일 땐요 실수배 선생님이 T배랄까? T배? T가 양수면은 원래 있던 벡터가 파란색 벡터 이쪽 방향이었으면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고요. T가 음수가 될 때만 어떻게 된다? 네.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 이런 방향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치? 됐어.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할 거는요. 이 정도까지. 실수배는 벡터에 대해서 교환 분배 결합 법칙이 자유로워. 교환 분배 법칙 뭐 결합 법칙 연산의 3대 법칙인데 이런 법칙들이요.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익히세요. 알겠죠? 됐어요. 이런 거죠. 별게 아니라. 자, P배 큐배 벡터 A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든 큐배 P배 뭐 상관없다 이거죠. 그렇죠?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상관없지. 그렇지? 그래요? 뭐 교체는 교체 끝. 뭐 분배 이런 거 할까요? 뭐 P에다가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P 곱하기 벡터 A 더하기 P 곱하기 벡터 B요. 이렇게 실수배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고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돼요? P를 묶을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그래. 그럼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그쵸? 벡터에 벡터B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P배 해놓은 거나 요거를요. 이런 거예요. 벡터 A, 벡터 B.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벡터 A 더하기 왜 이래 그림이. 자, 이게 벡터 A 더하기 벡터 B잖아. 이건 만약에 P배 만약에 2배 했다고 치면 2배 했다고 치면 2배. 2배 하는 거나 벡터 A를 2배 하고 벡터 B를 2배 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 이런 얘기 알겠냐? 뺄셈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고, 알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분배법칙 성립한다, 이거죠, 그쵸? 이해 갔어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쵸? 다음에, 결합법칙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 네. 이게 뭐, 교환법칙도 했는데, 그치? 결합법칙은요, PQ, 벡터 A가 있을 때, 이렇게 얘를 먼저 한 다음에 해도 되지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벡터를 만나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얘를 해도 상관없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되니까 어떻게 실수된 니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연산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알겠냐? 응? 실수배 자유롭게 써도 상관없다. 자, 다음에 실수배라는 것들 앞서 강의했었어. 그죠? 이미 벡터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에서 이미 다 강의했었는데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 봐요. 자, 앞으로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벡터 A와 벡터 B 둘 중에 하나에다가 T배 해줘라. 그러면 같다. 이 내용이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나중에 또 더 배우게 돼. 아, 각각의 성분 비율이 같다. 또는 뭡니까? 아, 벡터의 내적이 1이거나 마이너스이다.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이놈을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알겠냐? 얘를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야. 가장 많이 써. 그러니까 무조건 익혀야 된다. 알겠냐? 어? 일단 익혀. 어떻게 익혀? 이해하고 익혀. 요놈과 요놈이 같다는 얘기는 두 벡터가 같다. 다시 한번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크기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방향에 대해서는 오로지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밖에는 바꿀 수가 없어. 0벡터나 0이 아닌 이상 알겠어요?
0m 아니고, 어? t가 0이 아니겠죠, 당연히요. 0m가 아니면. 그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놈이 할 수 있는 짓거리는요, 크기는 맘대로인데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같아지려면, 같아지려면요. 얘랑, 얘랑은, 일단 방향일치가 먼저거든, 방향일치. 얘랑, 얘랑은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일단 방향성이 같고 T로서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같은 방향이든 서로 역방향이든 방향은 평행해야 된다고. 방향은 얘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T가 할 수 있는 건 크기 조절이다. 알겠어? 해봤자 반대 방향이니까 결국에는 그걸 포함해서 평행하다는 이거고 이게 곧 평행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냐?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벡터 A하고요. 벡터 B가 했었죠. 평행하지 않다면 각각의 고유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P 곱하기 벡터 A, Q 곱하기 벡터 B, 0벡터 이거는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그렇죠? 됐어요? 얘를 더하고 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0벡터가 됐다는 얘기는 이런 거거든. 서로 다른 방향끼리 더하고 빼서 절대로 0벡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가능해요. 뭐냐면은요. 평행할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적당히 평행한데 그러면 이게 벡터 A, 벡터 B면 어떻게 해요? 뭐 여기다가 뭐 한 배 주고 여기다 두 배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주면 0벡터 나오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다면 일단 고유의 방향성이 틀어져 있어. 종족이 달라. 젠장. 종족이 달라. 알겠냐? 종족이 다른데 실수배로서 방향을 없앨 수는 없거든. 방향을 평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 실수배 따위가. 알겠냐? 따라서 방법이 밖에 없다. 얘가 0되고 0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둬라. P 벡터 A 자주 쓰인단다. B, R 벡터 A, S 벡터 B 이때도 마찬가지로 A, B가 0벡터가 아니라면 얘랑 얘랑 같고 P하고 R이 같고 Q하고 S가 같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 실수배는요. 방향은 반대 방향 정도만 영향성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0벡터가 돼서 방향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파워는 있지만 각을 틀 수는 없어. 방향을 이렇게 틀 수는 없다고 알겠냐? 그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에 뭐 3대 법칙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한 방향을 틀 수 없다는 실수면은 방향을 못 튼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해가 돼.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요거 별표 빠바방 별표 다섯 개 이거 당연히 인지해야 할 사실이 되는 거다. 알겠죠? 이번 실수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